정말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세워서 지금도 사용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현재 예수 믿는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를 양육해 가시는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저 감탄하고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특별히 정말 이 시대에 놀라운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용하시는 정광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경을 뭐 해석하는데 뭐 이 세상에 성경 해석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아신 대로 늘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망원경으로 전체를 봐야 되고 현미경으로 이제 좁은 곳을 봐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 지도를 여러분의 휴대폰 안에 놓고 볼 때 어떻게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어디 있는가, 서울이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전체를 동쪽에 어디가 있고 남쪽에 어느 나라가 있고 북쪽에 어느 나라, 남쪽에 어느 나라가 있고 그것을 본 다음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클로즈업 시킬 수가 있고 또 그 클로즈업 시킨 것을 통해서 서울을 통해서 또 뭐 우리 광화문을 이렇게 조명해 나갈 수가 있겠죠. 그런 것처럼 오직 다른 어떠한 조건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정말 영어로 기록된 말씀 영어로 해석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손은배 목사님께서 아주 자세하게 이 다섯 가지 예로 요약을 들어서 참 아주 아름답게 또 여러분들에게 아주 이해하기 좋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 손은배 목사님이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올려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예, 이제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일생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들의 일생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일생에서 제일 먼저 이제 뭐 어디 단계부터 해야 될까? 이제 청년 단계부터 해야 될까? 어디에서 어떻게 해서 아이가 태어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했을 때 아담을 몇 살짜리로 만들었을까?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는 그런 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그 에덴 동산 안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집어넣으셨는데 일단은 결혼한 상태였겠죠. 하나님이 주례를 해서 이제 만들어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서 주례를 해서 이제 그 이제 둘을 갖다가 붙여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에 가서 아담에게 데리고 가니까 아담이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해서 둘이 연합하여서 이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뭐 요즘 현대 시대도 그래요.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죠. 그러면 결혼을 하고 나면 임신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하고 아빠가 그러니까 앞으로 예비 엄마 아빠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이가 임신했다 하는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들었을 때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 산부인과에 가서 오늘 축하드립니다. 임신입니다. 이런 소식을 들었다는 것이죠. 그렇게 들었을 때 이제 자기 남편한테 연락을 하겠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생명의 씨앗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락을 하면 이제 남편은 이제 남편대로 부인은 부인대로 이제 출산 준비물을 그날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출산 준비물을 이제 준비하게 되는데 출산 준비물 제1호가 뭘까? 여러분들은 혹시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이것이 전통으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하나의 그들의 일생에서 하나의 양육일지가 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들은 제일 먼저 어머니는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천을 사서 이제 아이를 받을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아시는 대로 이제 강보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 강보할 천을 끊어 가져와서 그 강보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를 놓고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것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구절을 수를 놓아 가고요. 그러면 아버지는 그날 저녁에 집에 오실 때 서점에 들려서 성경책을 가지고 와서 첫 장을 딱 열고 거기에다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를 쓰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그날부터 이 성경을 읽기 시작한다 해서 엄마가 그 성경을 읽어 나가는데 이제 그 아이를 위한 성경을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이가 이제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때부터는 눕혀놓고 소리를 내서
그 아이 귀에다가 그 성경을 읽어주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에 일정하게 생긴 뭐 이상하게 생긴 이런 책을 그 아이가 눈을 뜨고 두리번 두리번 하고 볼 때마다 이제 그날 그 시간에 그것을 읽어주지 않으면 이상하다고 느낄 만큼 그렇게끔 되어지도록 하다가 나중에 그 아이가 글을 읽게 되면 이제 그 성경을 주면서 너가 뭐 여기까지 읽었는데 몇 번을 읽고 여기까지 읽었다 해서 그 성경을 그 아이에게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 아이가 자기 성경을 가지는 것은 임신하는 바로 임신을 알게 되는 그날부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말 어떻게 하면 하는 말씀대로 키워볼 수 있을까 하는 것이고 노력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두 돌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두 돌 되면 우리는 뭐 생일 선물 뭐 어떤 걸 사줄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나라는 뭐 요즘에 생일 선물로 뭐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주식을 그 아이를 위해서 뭐 생일 선물만큼의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놓으면 그것이 그 아이가 대학 갈 때쯤 됐을 때 뭐 아니면 그 아이가 나중에 뭐 30살, 40살 됐을 때 굉장한 값어치를 가지게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이제 두 돌 됐을 때 선물은 주로 어떤 선물을 가져가냐면 이제 컵인데 양 쪽에 손잡이가 있는 거 그리고 밑에 받침 있는 거 이거 컵을 이제 선물로 사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그 선물을 사가지고 가면 그것이 뭐냐면 그 선물을 가지고 이제 그날 저녁에 밤에 잠자기 전에 그 컵에다가 자기가 물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 받침에다가 담아가지고 침대 밑에다 갖다 놓고 그래서 아침에 아이가 일어나면 거기에 물을 가지고 손을 씻고 이제 먼저 기도하고 하루에 모든 말을 시작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가 또 자라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약혼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양육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서 죽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 이제 흙은 이제 이 육신은 땅으로 가서 흙은 흙으로 가고 영혼은 영혼의 좌소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이 과정을 쭉 거쳐가는 과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양육을 시키는 것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족장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요, 이제 여러분들 아신 대로 아브라함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제 아브라함 아버지가 갈대 우르에서 이제 떠나서 하란에 왔습니다. 이제 그들이 원래 목표는 뭐였었냐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었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안 가고 하란 땅에 와서 머무르다가 하란에서 이제 그 있다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아버지 친척 본토를 떠나라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을 어떻게 양육해 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가서 장막을 쳤소 치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제단을 쌓았을 때 그 땅에 기근이 들었는데 그때 기근이 든 것은 아브라함이 잘못해가지고 벌로 온 기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복을 주기 위함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이런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정옥 목사님의 말씀에 우리가 좀 비유해서 본다고 그러면 애굽에 그 정말 애굽의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우리가 상급으로 주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계속 남쪽으로 가다가 이집트로 가게 됐는데 이집트에 가서 보통 사람이 외국 사람이 정말 그 바로를 만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바로를 만나게 하는 사건 이것도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바로를 만나서 바로로부터 엄청난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난 복을 받게 되고 바로에게는 바로 가나안 땅에 이 아브라함이라는 선지자가 있었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렇게 가르쳐줘서 복을 받고 왔어요. 복을 받아가지고 올라왔는데 이때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제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롯의 종들과 아브라함의 종들이 싸우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종들이 싸우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불러가지고 이야기를 하죠. 이때도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이제 종들끼리 싸울 때 어떻게 했을까? 이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여기에서도 철저하게 롯에게 양보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그래서 좋은 땅을 에덴 동산과 같은 땅을 차지해서 갔고 바로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은 계속 롯을 통해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계속 이제 하나님이 이제 교육을 해서 양육을 해서 정말 앞으로 일대 족장으로 멋있는 일대 족장으로 믿음의 족장으로 지금 세워 가시고 있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서 이 3대 족장에서 이 예표하는 아브라함을 지금 세워가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그 상황에서 다시 이 동방에 있는 큰 나라 네 나라가 공격을 해오는데 이 나라를 하나님이 다시 또 무엇으로 사용하는 거죠? 이제 아브라함을 교육하는 것이죠. 롯이 잡혀갔다. 그래서 롯을 가서 구출해 오지요. 그러면 롯을 가서 구출해 오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전 세계에 알리시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하는데 아들을 주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잠시 그가 이제 다른 이제 아들을 하나를 낳게 되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을 통해서 다시 양육하고 이삭을 통해서 다시 양육을 하고 또 하나님이 그 주신 이삭 복으로 주셨던 이삭 정말 앞으로 후손의 그 앞으로 대를 이을 그 복으로 주셨던 이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 시험을 통하는데 바로 그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드려야지 되는 그 시험까지 통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열 가지 시험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모든 열 가지 시험을 온전하게 통과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일대 족장으로 바로 성부 하나님의 모형으로 세워가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하나님은 이제 한 사람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나라를 세우는 것도 그렇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이제 정말 이제 이 현대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늘 믿는 백성들 또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육해가는 것은 확실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해 갔는가를 알고 우리도 그 양육해 가는 그 일지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현재 내가 만나는 모든 상황이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는 것 이것을 바르게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도록 세우시기 위해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우리가 한번 잠깐만 한번 볼게요. 요셉을 보시면 17년까지 아버지 집에서 아주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7살에 이제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형들을 통해서 이제 이 양육을 받기 시작하는 거죠. 형들을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지게 되죠. 다시 건짐을 받게 되죠. 다시 이제 이집트로 팔려가게 되죠. 그럼 이집트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아무 잘못이 없었댔는데 결국은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감옥으로 보내지는데도 보면 어떤 감옥으로 보내졌습니까? 그 감옥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었었느냐? 높은 사람들이 가는 감옥이었었죠. 그러니까요. 그 왕들과 감가에 있는 사람들, 왕 측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있는 감옥으로 보내졌던 거예요. 그 감옥으로 보내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 왕과 연결될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감옥에서 만나게 되는데 거기에서 또 이 요셉은 끊임없이 그가 있는 환경 자체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양육해 가시는 것을 뭐 요셉은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요셉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형제들을 그 민족을 이제 그 기근에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끊임없이 고난과 시련과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요셉을 세워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을 그러한 그 시련, 환난, 고통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요셉을 든든한 그 구원자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이집트에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야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태어났죠. 그 태어나서 그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이집트 왕궁으로 보내서 왕궁에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제 모세는 그 바로 왕궁에서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냈을 때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왕 수업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러면 거기서 왕 수업을 받고 또 이제 미디안으로 보내져서 제사장 집에서 제사장 수업을 받고 그다음 이제 또 이제 이 광야에서 양 치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 목자의 관계, 아버지와의 관계, 또 그 종과의 관계 이러한 것을 완전하게 그가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그것을 통해서 그가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양육하는데도 이제 아무 이유가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모세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렇게 양육을 시켜 나갔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양육을 받는 동안에 어떤 자세로 임했었는가? 아브라함이든 요셉이든 모세든 그 양육을 받을 때 어떻게 임했었는가? 여러분 한번 거기에 보시면은 어떤 시련, 환난, 고통이 와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불평하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에게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고통이 닥칠 때 나에게 어떤 능력을 더 키워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어떤 영역을 더 키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나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안 부르기 때문인가, 하나님을 내가 목자로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인가, 하나님을 내가 왕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가, 하나님을 내가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인가, 이런 이 관계를 우리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 이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을 했을 때 이제 거기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이제 이 여호수아를 바르게 이제 세워나가고 양육해가고 더 멋진 지도자로 세워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물질도 이제 하나님이 붙여줘야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물질의 시험 때문에 아간이 넘어지게 되는,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넘어지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닥쳐지는 물질이든 이제 사람 관계이든 물질 관계이든 어떤 뭐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 관계이든 이런 이 모든 관계, 아까 우리 소름배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6대 그 모든 그 환란들이 어떤 환란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바로 우리 자체에게 환란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 강의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를 때리네, 하나님이 나를 혼내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혼내시겠습니까? 하나님 혼내시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죠. 자, 근데요,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자,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하고 이렇게 가까이 서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옆에 있는데, 여러분이 여기 서 있는데, 여러분이 잘못해서 실수해서 죄로 해서 이렇게 넘어져 가요. 넘어져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넘어지든지 뒤로 넘어지든 앞으로 넘어지든 어떻게 넘어지든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넘어져서 완전히 넘어지든 말든. 그런데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넘어질 때 옆에서 막아주십니다. 못 넘어가게, 안 넘어지게, 완전히 안 넘어지게 이렇게 딱 지켜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걸 갖다가 우리는 시련, 환난, 고통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못 넘어지게 받쳐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때린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더 밀어붙일 수 있어요.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 그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더 세게 하나님이 때리네? 아니죠. 우리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환난 시련이 왔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육한 그 과정, 어떤 환경, 이제 어떤 조건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해 왔었는지 이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 닥치고 있는 시련이나 모든 환난이나 이러한 것들이 무엇 때문인가, 나로 하여금 나에게 어떤 관계를 바르게 세우기 위함인가, 바로 이 정광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네 가지 관계가 무너지지 않았나, 바르게 서 있나,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다윗도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마찬가지죠. 이 다윗도 이제 이 블레셋의 그 시대의 최고의 장군,
여러분, 그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갑옷이 5천 세겔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5천 세겔이면은 무게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이제 5천 세겔이라고 그러면 그 무게가 60kg입니다. 그럼 60kg이고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칼, 날, 그 이제 그 칼 손잡이 말고 창, 창 손잡이 말고 그 창 끝, 그 칼을 여러분들은 그게 600세겔이라고 그래요. 그거 7.2kg입니다. 그런 것을 들고 나오는 것은 현대말로 말하면은 이것은 뭘 말하냐면 최신의 최첨단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고 오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양육을 하시는데 사울과 이스라엘의 그 사울의 군대들 병사들은 완전히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거기서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들의 앞에 보이는 그 시험 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고 보호자시다. 하나님의 목자로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내 남편으로서 보호하신다. 이것은 보이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그 문제만 보인 거예요. 최첨단 무기만 보였던 거예요. 그러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양육을 시키고 그 이스라엘의 그 위대한 왕으로 다윗을 세워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이 다윗은 모든 첨단 무기가 다 필요 없고 오직 다윗에게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 왕 되시는 하나님, 자기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자기의 보호자 되시는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 무기를 들고 나가서 그가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승리하는 단계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양육해서 아주 큰 나라로 사실 그 가나안 땅에 모든 족속을 다 몰아내고 큰 나라로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는 다윗을 세우시고 솔로몬을 세워나가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지금 이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 정말 아 이렇게 양육해 가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백성을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나라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하나님이 이렇게 양육하시는구나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제 관계를 이 4대 관계를 바르게 형성한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개인 나 개인 그리고요 내가 이제 우리 정말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의 뭐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우리의 교회 우리 나라 하나님께서 바르게 세워서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그러한 나라로 하나님께서 양육해서 세우시기를 원하셔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어떤 시련이 있다고 하면 그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손은배 교수님 목사님께서 이사야 1장 2절을 말씀하셨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했는데요. 여기서 양육했다는 말은 먹이고 길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가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 크게 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가돌 하면 아주 크다, 위대하다 이런 말로 이제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이렇게 먹이시고 크게 세워나가는 것처럼 그들을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렇게 자기들을 만들어놨는데 거역했다는 거죠. 이 관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죠.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혼인 관계에서 또 이제 왕과의 관계에서 이제 이 목자와의 관계에서 이것을 벗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에스겔 31장 3절 한번 보실게요. 에스겔 31장 3절 에스겔 겔 31장 3절 네. 자,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삼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다. 아주 크다는 거죠. 자, 4절 보세요.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여기서 기르게 하고 자라게 하고 하는 거 이게 양육했다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우리 정광 목사님이 설교하신 대로 바로 이 아버지와의 관계,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왕으로서, 목자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정립되어져 가도록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해 가고 있는데 그 양육의 선상에서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양육을 잘 받는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위대한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아서 이 시대에 정말 이 시대적 사명을 역사적 사명을 감당해내는 기독교인으로 양육되지 않을까 이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제 현재 유대인들은 지금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들 가정에서 결혼하고 임신하고 이렇게 하면 그 유대인의 일생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철저하게 가르치면서 그 순간순간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되는지 지금도 잘 가르치고 있고 그 모든 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칩니까? 절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절기라는 말은 유대인들이 말할 때는 달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에서 교회력을 따라서 사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하나님의 달력을 따라서 끊임없이 양육받고 양육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르게 세우려고 사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광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양육일지를 따라서 우리도 양육을 받고 우리의 이세들도 양육을 잘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뚝 서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정말 아들, 하나님의 아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 되면은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